네, 보겠습니다. 진단 키트 정말 끝일까? 수젠텍, 시젠, 액세스바이오, 랩지노믹스 그리고 PCL입니다. 끝난 것인가요? 아니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? 결론부터 얘기해 주세요. 아, 저는 뭐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의 흐름도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진단 키트가 우리나라에서 끝났다라고 좀 생각이 들게 된 계기가 이제 백신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서 진단 키트는 이제 쓸모가 없어라는 그런 생각들로 이어져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다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질문에서 좀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사실 이제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런 검사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전염병이잖아요. 지금까지는 확진자 중심으로 좀 돌아갔더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제 기존의 정상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좀 유지하는가를 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좀 이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작년 2분기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금 그래 너네 지금 잘 나온 거는 알겠는데 이거 계속적으로 너네 잘 나올 수 있어? 이 질문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사실 그 얘기가 나온 직후부터 시젠이라는 뭐 대표적인 그런 종목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실적을 좀 높여갔고요. 또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안 나오다가 작년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을 내기 시작을 했고 1분기에는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수주를 이미 벌써 해치웠습니다. 1분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요. 물론 이제 그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이제 엄청난 수주들을 좀 끌어내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진단 키트가 끝났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만약에 끝난 시장이라면은 뭐 한미약품이라는 이런 좀 거대한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좀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뭐 WHO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CDC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변이에 대한 그런 우려들 그리고 4차 팬데믹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을 때 특히나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은 백신과 치료제가 다시 이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변종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좀 형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수젠텍이나 PCL 뭐 이제 바디텍메드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에 대한 그런 효용성이 있는 중화항체라는 그런 키트를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수젠텍 같은 경우 이미 나와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되고 또 백신 여건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는 좀 크게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